그게 뭐 반응이 엄청 뜨거웠죠. 정말 그러냐고 많이 네. 물으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냥 평상시에 저의 삶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많이 막 이렇게 요새 이러시더라고요. 이러시더라고요.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런지 그 방송에 나간 이후에 한 주 동안에 네. 이승신 보살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보살설? 네, 보살이라고. 참고 산다고. 아니 근데 불편러라는 별명을 의식에서 안 의식이 본인이 이제 의식을 했는지 네. 제가 양자체는 이제 남편이랑 가끔 네. 산책을 나가거든요 강아지랑 근데 워낙 이번에 이제 벚꽃이 피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네. 개들은 막 사람 보고 막 벚꽃 보니까 애가 신나고 상대 개 나오니까 개들도 보고 개들은 네. 막 그렇지, 신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약간 통제가 좀 안 됐어요 네. 근데 우리 남편은 꼭 이제 개가 꼭 왼쪽에 서야 네. 되고 자기의 걸음을 절대 걔가 앞서면 안 돼. 한 걸음이라도. 근데 아톰이 이제 앞질러가 그러니까 주변에 의식 갔다 또 아톰 이런데 또 아톰이 맞으니까 아 이 얘가 너무 흥분해서 말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더니 아톰 귀 쪽으로 딱 가더니 아톰 잘 들어봐 그러더니 아톰이 이렇게 나지막하게 얘한테 경고성을 날리는 거죠. 야, 아톰, 왜 줄을 맞춰야 되는지. 아톰 꼴이 그냥 완전 말았겠네. 아우 천재견이야. 그냥 네. 그 다음부터 그냥 딱 앞질러 안 가고 뒤켜내. 진짜요? 네, 뒤켜내서 얘가 딱 따라가는데 내가 보고 아 우리 좀 개 인터뷰도 좀 했으면 좋겠어. 그렇죠. 나는 개의 속마음에 우리 아톰의 속마음 제가 봤을 때는 아톰이 웬만하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톰이 다른 말을 몰라도 들어봐 그러면 기절할 것 같아요. 불편해 할 수 있어요. 불편해. 네. 김종인 씨가 확실히 좀 뮤지션이 많네요. 왜요?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11시면은 네. 예. 11시면 조금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 그러면 뭐 몇 시에 깨워요? 굳이 깨우지 않아요. 왜냐면 네. 9시 정도부터 저는 1시까지 남편 1시 정도에 일어나요. 그때까지 저는 완전한 저만의 시간이거든요. 아, 그렇기 때문에 막 걔랑 뭐 점프 이런 거 아톰이나 펄쩍펄쩍 뛰면서 저랑 그냥 신나게 그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남편은 애써서 깨우거나 이러진 않네요. 아유 그럼요. 오히려 더 늦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깨우면 이제 그때부터 바빠져요. 하루가 이제 하루가 바빠지고 내가 몰랐던 내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면을 우리 남편이 체크를 해요. 1시 전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. 그 자기를 보잖아. 그러니까 네, 맞아요. 김종지 씨 이제 잔소리는 저희도 이제 네. 들어서 익히 네.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 아까 그 장모님한테 휴지 거는 그 법은 승신 씨는 저는... 저 휴지 거는 법을 알고 있었겠네요. 아니요. 휴지는요. 예. 두루마리의 그 종이면이 벽으로 가면 벽과 다 있잖아요. 아 그러면 좀 오염될 수 있으니까. 예. 그래서 저는. 뭐 우리 방송국 화장실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바꿔놨어요. 바꿔놨어요? 네. 원래 안 썼던 거예요? 그걸 김종지 씨한테 하사 받은 거예요? 거예요?